안녕하세요. 세이카 제빵의 세이카입니다. 나딕은 효과음 OST죠.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 시작합니다. 아, 감동이네요. 일단은 난이도를 이지로 해야 돼요. 아, 난이도를 이지로 해야 됩니다. 일단은 이 나이를 먹으면은 게임을 잘 못해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건들 거 없을 것 같고, 음성 일본어. 오케이, 가봅시다. 뉴 게임. 뭔지 모를 때는 디폴트가 최고죠. 이지. 아, 정말 기쁘네요. 그래픽 좋다. 그냥 보통 게임 그래픽인데 이걸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옛날 게이머들은 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파이널 판타지 7이 나오고 어드밴스 칠드런이 나왔을 때 영화 얘기하는 거예요. 어드밴스 칠드런이 나왔을 때, 아, 파이널 판타지의 전투가 원래 어드밴스 칠드런처럼 싸우는 거였구나, 원래는. 근데 아직 기술이 부족해서, 게임에서, 플스에서 나오는 것처럼밖에 못 싸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 어드밴스 칠드런보다 더 그래픽 좋은 걸 직접 조종할 수 있다는 거죠. 조작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좋아졌습니다. 미드갈입니다, 여기가. 아마도. 저도 스토리를 일정 부분만 알고 전부 다는 알지 못해요. 그리고 이거 9판을, 그러니까 원작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신선한 마음으로 하게 될것 같습니다. 오호. 주된 스토리가 그거죠. 그 행성이 있고, 행성의 그 뭐지, 가장 중요시되는 에너지원인 마황이라는 게 있고, 인간이 이제 그 마황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우리는 전기나 그런 것도 이용하지만 저 시대에는 마황을 이용해서 모든 걸 해나가는 시대인데, 그 마황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행성이 죽으니까 행성을 살리기 위해서 저 마황을 이용하는 기업과 싸우는 레지스턴스가 생겼고, 그리고 이제 그 마왕을 이용하는 기업인 신라 컴퍼니라고 하거든요. 거기는 이제 또 솔저가 있어갖고, 그러니까 군대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벌이는 이야기인데, 이야기가 좀 복잡해요, 여러모로. 그냥 표면적인 이야기는 이 얘기입니다. 와, 이거를 이런 그래픽으로 볼수 있다니. 그 시간 있으신 분들은 원작하고 이 리메이크하고 그 비교하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정말이지. 와. 세상 좋습니다. 이런 말밖에 안 나네. 세상이 너무 좋아졌다는 얘기가, 이런 말밖에 안 나네. 세상이 너무 좋았다는 말밖에. 여기까지 오프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 이어서 바로 시작되는 게임입니다.
얘가 주인공인 클라우드죠. 저 시대에도 분명 주인공 이름을 따로 작성할 수 있는 게임들이 많았을 텐데, 이름이 고정되어 있는 거 봐서는 캐릭터성을 좀 더 살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배를 찬다고 저렇게 기절을 하나? 뭐 그래 뭐 넘어가야지 사소한 거는. 바로 게임 시작입니다. 여기서는 그 뭐지 데모에서도 해봤는데 사용 조작법을 간단하게 알려줘요. 보시면 네모로 검을 사용할 수 있고 들게 누르면은 범위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네모를 살짝 누르면은 그리고 ATB 게이지가 모이면은 필살기 같은 걸 쓸 수 있나 봐요. 동그라미 버튼 이용해서 뭐 필살기 같은 거 특이 기술을 날릴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골라서 매직 파이어 얘한테 쓰겠다. 이런 식으로. 아직은 시작이니까. 옵션으로 메인 메뉴 열고 터치패드로 지도를 볼 수 있고 다가가면 자동적으로 액션을 한다. 터치패드로 지도를 한번 열까요? 이런 식으로 다가가면 액션을 자동적으로 한다. 작전이 참 치졸하죠. 저게 작전이라고 할 수 있냐. 일단은 가드는 R1이나 X로 회피. 가드는 R1, X는 회피. X가 회피, 이게 가드. 쏴. 회피. 이러고 있으면 이렇게 범위 공격. 세모로 상자를 열거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자, 이런 상자. 이것저것 주나봐요. 그리고 물건도 엔간한 건 뿌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뿌셔서 상자를 열어야죠. 그래야 뭐라도 좀 얻죠. 상자가 또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에. 어딘가? 아, 맞아. 이쪽 끝에 있었어. 슬랍박스 네모로 파괴. 이런 게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박스 많다. 파괴. 내놔. 와, 입도
입도 대상 맞췄어. 무소로 선택이 となれば 프로페셔널의 참가는 불가결다. 오래와 관계수 있는 갓테니 나카마니 쓰르나. 시고토가 오와레바 타다. 좀 혼독사이 쓰르나. 미타메와 이와카 유르스. 크라우드사 타요테 이스요네. 맞아. 가가 기기용이 오오오오 별의 미래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마황을 많이 쓰면 별이 망해버리니까. 그래서 마왕을 사용하는 이 공장을 지금 습격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기초 지식 요 정도까지밖에 몰라요, 저도. 뭐, 뒤 스토리도 조금은 아는데, 많이는 몰라요. 정지만 되는구나. 이벤트 시에서는 플레이 상태가 돼야 뭐 그 체력이란지 그런 거 볼 수 있나 봐요. R3로 타겟 로크 온 오프 타겟 전환. R이나 좌우 버튼으로 타겟 전환. 매직 파이어볼 타겟 드롭 없네. 야, 나이 또 어디 갔어? 다들 들어갔냐? 이 새끼들 그냥 나한테 막 응? 너무한 거 아니야? 열려라 참깨. 피해. 한 번 더 피해. 뒤에서 온다. 걔가 더 쎄. 타겟 민지 없지. 오케이. 아, 나 길 찾기 젬병인데. 굴러. 굴러.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뭐니? 아, 누르고 있어야 돼? 와, 귀찮게 하네.
옆으로 가는겨? 옆으로 가는겨? 너 왜 거기서 있냐? 헷갈리게. 사람 헷갈리게 하고 있어. 俺を魔法だまりのブリッジまで案内してくれ。教えたくねえ。神羅に未練たらありじゃねえか。忠犬したって意味ねえ。もともとお前抜きで立てた作戦だ。 마코르와 아니 지금 적진의 침탐수 저렇게 소리쳐도 되는 거야?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응, 여자한테 말 거는 건 당연한 거고. 무슨 생각해 저렇게 다닥거리지 너네는. 로크온 세모로 누르면 고유 어빌리티가 작동. 이동은 느려지지만 강공격으로 전환된다. 일부러 늦게 오는 거냐? 아이템 포션 아직 그렇게 많이 다친 게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여자한테 말 걸어야지. 아 열기나 해. 쳐다보지 말고. 쳐다보고 있어. 티파가 나와야지 빨리요. 우리 진 여주인공 티파. 오호. 어릴 때 티파 귀엽네. 이거를 끝까지 영상을 찍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일단은 해볼 수 있으니까 해보겠습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 眠り焦げてる時もこのバカでかいポンプ、魔法を奪還するやつ。やすみなく容赦なけよ。お前、魔法の正体を知ってるか。魔法はこの星の血だ。俺たちの体を流れる真っ赤な血と同じ。ってことはこのまま吸い続けたらどうなるよ。星の悲鳴が聞こえねえか。クラウドさんよ。あんたには聞こえるのか。おおよ。医者に開けて。てめえ。
星の未来より5秒後の自分を心配するんだな。あんたの悲鳴なんてゾッとする。こっからは慎重に行く。少しでもおかしな動きをしやがったら容赦しねえ。中距離連射型の警備兵器ね。クラウドの件じゃ苦戦は必至。うるさくても我慢してね。がっかりさせるぜ。사용자가 이제 바렛으로 바뀌었죠. 네모로 길게 누르면 총을 연사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세모로 누르면 강력한 공격을 누릅니다. 오래 걸리지만 세모 총을 차지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대증 상황 맞춰 조작 캐릭 전환은 이걸로. 어디로 가야 돼? 갈 길을 좀 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니? 니 혼자 가 있냐? 참고로 에너지 조금 달고 맙니다. 에너지 조금 달고 맙니다. 절대 화상이나 죽지 않아요. 알어 날투를 누르고 있으면 대쉬합니다. 엘3를 한번 누르면 이동 끝날 때까지 대쉬합니다. 엘3 그냥 이 정도 하고 말아버려요. 그죠? 먼저 가지 말고 좀 기다리는 게 어때? 아이고. 아이씨. 잠깐 많이 달았나? 아이템 포션 뭔가 달지도 않네. その前にスクラップにしてやるぞ。ファーストステージ8。두 번 비가 되면 받는 데미지가 뒤에서만 갈기면 되네.
ソルジャーには階級とは別にランクがあって。いくつ連れていたら出しちゃじゃねえか。普通はやよ。おっと、先生、ソルジャーじゃ普通のはずねえよ。はいはい、パーソンね、いっちゃいかな。覚えとるぜ。ハレツン역시개그캐릭입니다꼭보스전하라고만든무대같죠꼭여기가아닌가이쪽길이아닌가벼괜히왔네쭈이렇게넓어서이렇게넓어서야응보스전하라고만든것같을까딱보면저작은자동저작이네요하디가솔직히착해티파모를데려다게야신용できない仲間になりてえなら何度も言わせるな俺は雇われたんだだったら黙ってやれよ바레트은근히애쓴것같은데어우진동이어우참고로20분해도널널합니다대충10분이면빠져나갈수있거든요보스죠
이벤트는 이것도 안 통해? 아, 이거 통하나? 아이템 포션 하나만 잡수시다. 아무것도 되겠다. 어빌리티로 브레이버 가스. 불렀다고. 急げ脱出だ。ウェッジが逃げ道を確保する。全力で戻れ。
가시라 시키야. 참고로 얘네를 안 죽이면 앞으로 못 나갑니다. 무시하고 그냥 간다는 생각 버리세요. 저도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왔고 싸웠어요. 데모에서 그랬는데 여기도 모르겠네. 생각해보니까 헤이 걸 엄마나. 이쪽으로 가는 거 맞아? 저쪽 아니야 혹시?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지금 네 엉덩이에 있다. 제가 말했죠. 10분만 해도 충분하다고. 지금 2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참고로. 아마 하드모드나 그런 모드에서는 그 10분짜리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저는 현재 지금 2시기 때문에 20분, 30분 선택인데. 불러! 칼이지 바로 갑시다 갑시다. 뿌려진 거구나.
気合い入れて落ち着いていけ。おう、任せとけ。こっちだな。狙うぜ。逃がさねえぞ。一気に叩き込む。続けていくぞ。さらに行くぜ。이거나 먹어라. 빨리 갑시다. 말투 10분도 널널하다고. 아직 5분 남았었어요. 4분이면 폭탄이 되게 쨔쨔한데? 이 정도 되면은 쟤네 뭐지? 수뇌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정도면 그죠? 참고로 여기까지가 데모의 끝입니다. 여기까지가 막 여기 탈출하는 것까지가. Hey girl. 장비가 다 나가버리죠. 여기까지가 그 뭐냐 데모 버전의 끝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뭐 길게는 이게 영상을 찍기 좀 힘들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끝.